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교단 총회가 시작되는데요. 각 교단 총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9월 총회에서 다양한 헌의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시대의 변화상이 반영된 헌의안, 또 목회자의 삶에 밀착된 헌의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많아진 것이 목회자 정년 문제입니다. 이미 CTS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교단들이 75세 정년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은 목회자 정년을 73세와 75세로 연장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근로연령이 점점 늘어나면서 2022년 정도면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아예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갈 인지가 부족하고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둔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75세 정년을 하고 있는 교단은요, 지난 5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통과된 후에 추석 전에 열린 예장 객석총회에서 75세로 정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헌의가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 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교단들이 있는데요. 연금 개시를 빨리 하면 연금도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이 개시를 좀 늦춰달라, 이런 헌의가 있습니다. 기장 서울 남로에는 퇴직연금 수급 개시를 67세로 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기장은 내년이면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 목회자 은퇴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연금 수급자가 이때부터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급 개시를 늦추는 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령화 관련된 헌의안들이 목회자 정년 연장이나 이렇게 연금 수급을 늦추는 안으로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총대들 연령이 높아져서 오히려 이제 젊은 총대들을 찾기 어렵다, 이런 걱정도 생기고 있죠. 네, 이전에 그 통합이 총대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 62세다, 이런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0대 이하의 총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장 통합은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를 상정을 했는데,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부목사나 청년 또는 기간 목사, 40대 장로들에게 총대권을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비례대표를 헌의한 노예들은 총대가 270만이나 되는 그런 성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총대 구성이 좀 더 다양해야 한다,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니까 총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좀 뽑아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의 비례대표제가 통과돼도요, 40대의 젊은 총대 수는 고작 한 75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안건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안건이 헌의된 게 처음이 아닌데 한 번도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대 수에서 5%를 젊은이들에게 내주고 나면 5%의 자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장 통합은 이번에는 아예 기존 총대 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5%를 추가해서 비례대표제를 좀 신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목회자 생계 관련 헌의도 있다고요? 네, 기독교 장로회 선교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비를 국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권고안을 올려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헌의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헌의 내용으로는 부교역자 최저 사례비 권고를 위한 부교역자 최저 사례비 선정위원회를 좀 구성해달라, 위원은 부총회장과 총무, 연금재단 이사장, 또 이렇게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을 하고 매년 총회를 통해서 다음에 부교역자 최저 사례비를 권고하자, 이런 안 등을 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목회자의 사역이나 삶과 직결된 헌의안들에 대해 들어봤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헌의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건은 올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고신총회는 동성애 문제와 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고신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법적 차원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와 예방을 법제화해달라는 청원을 다소 올렸습니다.
교단 내 목회자와 신학대학원생 또 교수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안건이 올라왔고요.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학원 입학 제한과 신학 계속 허락 청원자의 추천서 발급 중지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학내 동성애 옹호 활동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좀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 합동 역시 신학교 입학 조건에 동성애 찬성자를 좀 불허하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교단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찬성 여론이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헌의안들 이제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6일에 발간한 2009년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2010년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와 또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보면요. 생존권과 피해자의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 수준이 2000년대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인데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정권 안정이나 사회질서, 치안유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처형이 증가하면서 생명권 침해가 많아졌고 또 피해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를 증가는 북송된 탈북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2019년 북한 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 정보를 보면요. 사건이 7만 3천여 건, 또 인물에 대한 증언이 4만 5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 특별보고서도 수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권침해 유형을 1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59.9%, 또 이주 및 주거권이 13.6%, 생명권이 10.7%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서울사무소가 이번에 유엔 73차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도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좀 심각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작년 9월부터 한 1년여에 걸쳐서 인권상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북송 이후에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강도 높은 노동, 영양 불균형, 구타, 처형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헌의안과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